당신은 모든 것이 시작된 곳. 당신은 성장 속에서 세상의 규칙을 배웠죠. 주변이 쉼없이 바뀌어가는 순간에도 앞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이 시작된 곳으로 돌아왔죠. 바로 이 자리. 당신을 위한 자리. 제너시스 G90. 네, 안녕하십니까. 황자물의 카스토리텔링 그 10번째 시간으로서 오늘은 현대 플래그십 제네시스 G90의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동차 외관 익스테리어를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자, 익스테리어 한번 보실까요? 네, 제네시스 G90 외관 익스테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면부에 크레스터 라제터 그릴은 앞으로 제네시스의 어떤 패밀리 룩이 될 거고요. 중세시대 방패라든가 귀족 그 문양이라든가 와인잔을 형상화한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옆면으로 돌아가서요. 자, 옆에도 이렇게 방향 지시 등이 길게 나와 있고 그 이유 때문에 지금 백미러에는 리피터가 빠집니다. 그리고 휠은 19인치를 사용하고 있고 굉장히 클래식한 스포크 타입의 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후면부로 가서요. 약간 미국차인 링컨의 그런 향기가 느껴지고요. 전체적인 후면부 디자인이 그 미국 시장을 염두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배기구도 앞에 클래스터 그릴처럼 그런 모양을 짓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트렁크 오픈 버튼이 되어 있고요. 자, 측면도 굉장히 엘레강스하고 럭셔리한 느낌을 주는 외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익스테리어 보셨습니다. 자, 익스테리어 보셨으니까 실내 인테리어 한번 보실까요? 자, 실내 인테리어 한번 보시죠. 자, 실내 인테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그룸은 솔직히 의미가 없어요. 뭐 주먹 하나냐 두 개냐. 왜냐하면 이쪽에 보이는 암레스트 내에 있는 조작 버튼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앞쪽으로 다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요. 자, 커튼도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이쪽도 그리고 뒤에까지 커튼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암레스트는 굉장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요. 송풍구도 굉장히 럭셔리하게 되어 있고요. 자, 앞좌석 조절 버튼도 있고요. 물론 뒷좌석만을 위한 이런 화면도 있습니다. 이런 화장거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시 앞좌석 쪽을 봐가지고 핸들은 포스포크 방식이고요. 자, 화면도 굉장히 와일드하고 가운데 고급차의 상징인 아날로그 시계도 보이고요. 자, 물론 휴대폰 무선 충전 시스템도 있고요. 조그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리얼우드 진짜 나무입니다. 그리고 키. 자, 이렇게 실내 인테리어 익스테리어를 보도록 했습니다. 자, 익스테리어와 실내 인테리어를 보았으니 자, 이번에는 주행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대전과 세종시를 잇는 천변 고속화도로고 그래도 시승을 하기 가장 좋은 곳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승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K9과 같이 좌측 깜빡이라든가 우측 깜빡이를 켜고 들어서게 되면은 클러스터에
좌측 사각지대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경고음도 그랬지만은 차선 인식 기능을 통하여 제가 혹시라도 실수로 차선을 밟거나 하면은 어느 정도 운전자에게 경고를 주는 그런 시스템은 당연히 K9처럼 있고요. 오늘 일요일을 맞이하여 굉장히 날씨도 화창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드라이브하기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먼저 제네시스 G90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전신이었던 EQ900은 2015년 12월 9일 날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기형 모델인 G90 같은 경우는 작년 2018년 11월 27일 날 출시가 되었습니다. 현대의 야심차게 프리미엄 모델로서, 즉 여러분들도 아시는 도요타의 렉서스 같은 경우가 도요타 내에 새로운 어떤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할 수 있겠죠. 현대에서도 현대 자체 내에서의 프리미엄 모델로서 그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를 런칭했고요. 지금 현재는 중형이라고 할 수 있는 G70과 준대형이라고 할 수 있는 G80, 대형이라고 할 수 있는 G90으로 나뉘어져 있지만은 차후 SUV 쪽으로도 확장을 하여서 GV70, GV80, GV90도 출시될 예정이고, 그리고 쿠페 모델로 해서 GT70도 나올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비자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제네시스에서 나오려고 하는 SUV를 많이 기다리고들 있다고 하는 소식이 있고요. 이 제네시스 차량은 보통 의전용 차량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처음 취임하셔서 그 처음 의전용 차량으로 탔던 차량도 제네시스였고요. 그 외에 삼성그룹과의 신라호텔의 이부진 사장도 그 본인의 의전용 차량으로 사용하고 있고, 많은 VIP들이 의전용 차량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주행으로 집중을 하여서요. 자, 일단 이런 고급 세단을 타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댑티드 스마트 컨트롤에 대한 한번 어느 정도 시연을 해봐야겠죠. 일단 크루즈 컨트롤 버튼을 누르고요. 속도를 체크를 하고요. 참고로 이곳 천변 고속가도로는 시속 80km가 그 리미트이기 때문에 저는 시속 80km로 해놓겠습니다. 자, 지금 페달에서 발을 뛰었고요. 손도 완전히 놨습니다. 그렇지만 안전운전을 위해서 한 손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핸들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BMW라든가 기타 그런 브랜드들은 핸들 전체에 센서가 있어가지고 보통 운전자가 손을 이렇게 살짝만 잡아도 핸들 잡고 있다고 인식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제네시스는 그런 센서는 없고 핸들 자체에 이 조향각을 틀어주는 자체만으로 이렇게 잡는 걸로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앞유리 화면에 보이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선명해졌고요. 초창기 우리나라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좀 흐려가지고 낮에는 약간 좀 잘 안 보이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 시속 80km라는 거라든가 아니면 주행 정보가 굉장히 잘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유지하고 있고요. 현재 글로벌 추세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운전자 측에서 조수석 바로 앞까지 길게 이어지는 그런 와일드한 센터페시아와 여러 클러스터의 화면들을 지금 보실 수 있고요. 지금 현재도 굉장히 자율주행에 있어가지고 이 정도면 반자율주행도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 스마트 컨트롤은 이 정도로 저기 시연을 하도록 하고, 말 그대로 운전에 제대로 된 주행감을 느껴보려면 제 자신이 직접 운전을 해봐야겠죠. K9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버튼을 누르지 않고 제가 약간 브레이크라든가 개입을 하면은 곧바로 전환이 되는데 제가 한번 살짝 브레이크를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버튼을 눌러서 꺼줘야 되는 것 같네요. K9은 살짝만 개입을 해서 곧바로 꺼졌는데 자 다시 제가 직접 운전하는 모드로 가겠습니다. 일단 서스펜션과 파워트레인은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EQ900과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이 제네시스 쪽의 역사를 보게 되면 현대의 이 전체적인 이 고급 세단의 역사는 일단은 과거 그라나다라는 차량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라나다, 그랜저, 다이너스티, 에쿠스, 그리고 에쿠스에서 EQ900, 그리고 지금의 제네시스 G90으로 이어지는 그런 궤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 궤보상에서도 그렇지만은 지금 굉장히 발전해 있는 그런 발전해 있는 현재 모습을 알 수가 있고요. 차후에도 제가 참고 영상이나 참고 사진을 이렇게 첨부하겠지만 이 차에는 과거에는 우리나라 고급 차들에 보면 우드 그레인이라든가 그런 게 있었는데 이 차는 말 그대로 리얼 우드입니다. 지금 굉장히 이쪽에 암레스트 부근에 리얼 우드로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나무는 세월이 흐르고 습도나 온도의 차이에 따라 가지고 이 나무가 많이 변형이 돼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표면 처리를 해가지고 변형이라든가 그런 걸 막은 것 같습니다. 이 표면 처리를 지금 전체적인 처리를 했습니다. 에쿠스 때부터 이어오는 고급 차종의 어떤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아날로그 시계가 정중앙에 착 자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굉장히 와일드 비전이라서 굉장히 시안성도 좋고요. 참고로 이 내비게이션은 과거처럼 SD카드를 빼가지고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체적으로 무선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다운받는 그런 형식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뒷좌석에 있는 VIP를 위한 뒷유리 커튼이라든가 좌측 우측 그 커튼도 자리하고 있고요. 오늘 일요일인데 의외로 교통량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규정속도와 법규를 지켜가면서 운전을 하고 있고요. 현재 80km를 지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에쿠스 시절부터 현대의 고급 모델들이 그 뒷좌석에서의 약간 울렁거리는 듯한 느낌, 즉 뭔가 좀 물침대 같은 느낌이 있다고 했는데 이 차는 그래도 많이 좀 개선이 되었다고 해요. 물론 그 현대도 앞으로 어떤 주행 데이터라든가 기타 세팅값들을 많이 보정을 하면서 참고로 이 모델은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기 때문에 아직 제네시스 G90은 1세대입니다. 근데 완전히 풀체인지가 돼가지고 2세대가 나온다면 제가 볼 때는 많은 데이터와 세팅값들이 좋아져가지고 지금보다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타 이 차의 여러가지 사항들을 이렇게 봤을 때 핸들은 포스포크 방식인데 운전을 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단지 제가 어제 펠리세이드를 시승했는데 펠리세이드가 그 가격선에 있어서 가성비가 가장 좋은 SUV란다면 사실 G90 같은 경우는 물론 가격은 굉장히 차이가 나지만 G90을 타시는 분들이 보통 외국 브랜드 중에서 이렇게 보시는 차들이 뭐 벤츠 S클래스, BMW 7시리즈 뭐 그런 프리미엄 모델일 건데 그런 차들과 비교했을 때도 가성비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잠시 후 터널에 진입할 건데 터널에 진입하면 보통 소음이 많습니다. 그 소음 정도도 한번 제가 지금 체크해 볼게요. 자, 터널에 진입을 했고요. 소음은 굉장히 조용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참고로 이 차는 앞유리, 뒷유리, 그리고 양옆에 네 유리까지 합쳐서 여섯 유리가 다 이중 접합 유리로 되어 있고요.
이중 접합유리는 두 개의 유리 사이에 특수 방음 필름이 들어가서 굉장히 소리를 잡아주는 그런 유리입니다. 우리나라 차들도 지금 고급적인 세단들은 그런 이중 접합 유리를 선택하고 있고요. 지금 터널을 지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 차에는 운전자의 체형을 이를테면 뭐 몸무게라든가 키라든가 그리고 앉은 키의 어떤 그런 유형을 입력하여 시트 포지션 자체를 이렇게 세팅해주는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주행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스무스하고 부드럽고 뒷좌석에 앉게 될 VIP를 위한 그런 차이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오너 드라이브 즉 이 차를 꼭 기사를 두지 않고 직접 이렇게 운전을 하실 그런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두 번째 터널을 통과하고 유턴 지역에서 차를 돌려가지고 다시 대전 방향으로 차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터널을 지나면 유턴을 할 수도 있는 옆에 갓길 빠지는 도로가 있으니까요. 제네시스 G90 지금 현재 이 차 같은 경우는 롱바디 모델인 제네시스 G90L도 있고요. 물론 여기서 L은 롱바디 아니면 어떤 리무진적인 그런 약자이고요. 제네시스 G90L 같은 경우는 1억 한 5천만 원 후반대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사항은 제가 밑에 자막으로 이렇게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은 그래요. 5인승이 더 비싼 거 아니냐, 4인승은 싸지 않냐는데 이 차는 그러지가 않아요. VIP 퍼스트 클래스 시트 사양을 집어넣게 되면은 4인승으로 이제 바뀌는데 4인승 말 그대로 가운데가 더 럭셔리하고 더 멋있게 그렇게 되면서 더 가격이 더 비쌉니다. 지금 약간 비포장 도로에 진입해서 지금 조심스럽게 지금 돌아갈 건데 비포장 도로에서도 이 정도 서스펜션이면 굉장히 좀 안락한데요. 왜냐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항상 공도에서만 차를 몰 수는 없지 않습니까? 때로는 시골길을 갈 수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원치 않아도 비포장 도로를 약간 갈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면 서스펜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시승했던 K9하고 비교해도 K9보다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서 천천히 비포장도로를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포장도로를 안전하게 빠져나왔고요. 다시 천변 고속화도로로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운전하기 편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지금 썬루프를 열고 그렇게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어떤 오너분들께서도 꼭 사업 목적이 아니라고 해도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토요일이라든가 그럴 때 어떻게 야외에 이렇게 드라이브라든가 가족끼리 이렇게 밖에 나올 때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차는 연비가 공식 연비는 한 8km 정도 되는 건데 자세한 사항은 제가 자막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그런데 직접 운행하셨던 제 주위에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말씀으로는 도심에서는 약 7km 정도 나온다고 말씀하시고 고속도로에서는 9km 후반대에서 한 10km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도 G90 운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물론 유류비에 크게 이렇게 걱정을 하시면서 타시는 스타일들은 아니니까 그래도
대형차가 이 정도면 굉장히 잘 나온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에쿠스 초창기 모델 같은 경우는 기름 먹는 하마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기름을 많이 먹었어요. 뭐 에쿠스는 도심에서 거의 뭐 5km 남았으니까요. 거의 길을 가면서 창밖으로 뭐 진짜 돈을 집어던지면서 그렇게 간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차였는데, 지금의 이런 대형 세단들은 그래도 굉장히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두 번째 터널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요. 아, 돌아가는 길에서는 다시 크루즈 컨트롤을 선택해서 이렇게 리뷰를 하면서 좀 안전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게 제가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도 이 크루즈 컨트롤이 제가 볼 땐 그래요. 크루즈 컨트롤을 보통 일반 혹자들은 고속도로를 위한 장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도심에서 대전 같은 경우는 둔산동이라든가 은행동 앞쪽에 어떤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그런 정체구역에서 굉장히 이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이유는 과거 초창기 크루즈 컨트롤은 뭐 시속 60km 이상이 돼야지 이런 것들이 작동하고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리뷰했던 K9 같은 경우도 아주 60km 밑에서도 그 크루즈 컨트롤이 작동을 하는 것을 제가 그날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게, 아, 도심에서 운전자를 되게 좀 편하게 해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오늘 제네시스 G90 리뷰에 전체적인 총평을 하고 마무리를 하는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가 야심차게 내놓은 제네시스 G90.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솔직히 합격장을 주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유튜브를 보시는 구독자분들 중에서 약간은 병적으로 그리고 자국민의 차인 현대와 기아차를 비하면서 현기차라고 하면서 좀 많이 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유튜버 중에서 현기차를 칭찬하면 뭐 현대나 기아에서 무엇인가 스폰서 받은 거 아니냐는 식으로 이렇게 또 비아냥거리는 분도 있는데, 지금 현재 노노재판으로서 일본에 대한 불명동을 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도 그렇지만은, 그래도 좋은 건 좋다고 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 기아는 더더욱 소비자를 위해서 더 정진하고 더 노력해 나가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겠죠. 그렇지만은 제가 오늘 타본 제네시스 G90은 굉장히 훌륭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뒷좌석 VIP뿐만 아니라 오너 드라이브를 위한 차이기도 하고, 그리고 운전 안전성도 되게 좋아졌고, 크루즈 컨트롤도 굉장히 좋았으며, 그리고 전반적인 실내 인테리어도 좋았습니다. 고풍스러웠고요. 자, 오늘 제네시스 G90 시승과 전체적인 리뷰를 이것으로 마치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나았고 더 좋은 차량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요일 잘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번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